쉬는 토요일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공연은 나를 찾는 여정이라는 주제로 진민정 작가님의 감정 시리즈 전시회를 다녀온 후 음악으로도 색깔별 감정을 담아 연주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함께 협업하여 기획한 공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감정은 어떤 색이신가요? 저는 공연을 시작하는 지금 굉장히 설레이면서 주황색이 떠오르는데요. 그래서 주황색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나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 내 마음속 이야기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시면서 여섯 가지 색의 감정이 담긴 진민정 작가님의 그림과 색에 따른 음악에 대해 곡에 담긴 작곡자의 비밀 노트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로비에서 각자 감정의 색이라고 느끼신 엽서를 골라 가지고 들어오셨을 텐데요. 지금 열어보지 마시고 나와 같은 색에 대해 나레이션의 설명이 들릴 때 엽서를 열어 그림도 보시고 그에 따른 음악도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팜플렛 사이에 껴져 있는 하얀 종이와 관람객 만족도 조사는 공연을 다 마치고 난 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주황입니다. 주황색은 에너지와 성과 그리고 생활의 활력과 함께 식욕을 촉진하는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진민정 작가 그림 속의 주황색 의미는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에너지를 뜻하며 내가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호기심, 궁금증이자 앞으로 나아가는 에너지가 됩니다. 그 속에는 새로운 길에 대한 설레임과 함께 반대로 막연한 불안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잘 보시면 주인공이 들고 있는 가방이 감정의 색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들려드릴 연주곡은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6번입니다. 숲속에서 작은 새들이 속삭이듯 지저귀고 봄의 시작을 알리는 봄비가 촉촉히 내릴 때 풀립에 젖은 이슬이 영롱한 빛을 내며 빼그르르 떨어진다. 단순하면서도 맑은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선율이 딱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피곤했던 나의 마음이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아름다운 선율에 내 마음을 빼앗긴 채 하던 일을 잠시 멈춘다. 예쁜 잔에 따뜻한 차를 가득 채워 모차르트를 들으며 눈을 살포시 감아본다. 편안하다. 미움도 아픔도 잠시나마 잊고서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이 소나타는 마치 주황색 같다. 모차르트는 비록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삶의 기쁨을 충분히 느끼며 살았던 것은 아닌지 그에게 있었던 삶의 비애가 이 음악의 어딘가에 단순하면서도 깊이 있게 나의 마음을 울리며 속삭인다. 많은 것을 바라지 말고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때? 삶은 원래 복잡하게 생각할수록 더욱 복잡하게 되는 것이고 삶의 어두운 면만 보면 더욱 수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으니까 맑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긍정적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면 더 좋지 않을까? 겨울이 지나가면 따뜻한 봄이 오듯 어렵고 힘든 일도 언젠간 다 지나갈 거야. 마음 편히 살아가려고 노력해봐. 내가 지은 이 피아노 소나타처럼 말이야.
두 번째, 빨강입니다. 빨간색은 적극적이며 때로는 공격적이기도 하고 강렬한 감정과 분노, 흥분의 색이기도 합니다. 사랑과 순교, 용기의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진민정 작가 그림 속의 빨간색 의미는 상처를 뜻하는 색입니다. 나에게 생긴 뜻하지 않은, 의도치 않은 상황들과 나를 향한 칼날 같은 말들, 상처주는 주위 사람들의 행동과 말 때문에 입은 상처를 뜻합니다. 두 번째 들려드릴 곡은 쇼팽 왈츠 7번입니다. 세상을 떠나기 2년 전 1847년에 작곡된 이 곡은 쇼팽의 숨겨진 이별의 편지가 담겨있다. 한계단씩 내려오는 듯한 쇼팽의 아픈 마음과 때로는 어둠이 거치고 아름답고 행복한 추억이 가득했던 멜로디로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담아 다시 한 계단씩 올라가는 멜로디가 반복된다. 26살의 리스트로부터 여류 작가이자 세계의 연인인 조르주 상들을 소개받아 본격적인 교제를 시작하여 결별하기까지의 9년 동안 그의 대표적인 작품 대부분이 이 시기에 탄생한다. 6살 연상이었던 그녀는 결핵으로 시달리던 쇼팽을 위해 헌신적으로 희생하며 육체적, 심리적 안정에 온갖 힘을 기울이게 되고 쇼팽의 병세는 호전된다. 뜨겁게 사랑하며 행복의 추억이 담긴 곡. 그러나 상대 전남편 사이에 있던 딸의 결혼 문제로 인해 헤어짐의 상처를 지녀야만 했던 쇼팽. 뜨거운 사랑의 정열과 실연의 상처가 공존하는 이 곡은 빨간색이지 않을까?
세 번째, 보라입니다. 보라색은 마음 깊은 곳에 억압된 감정과 기다림, 그리고 죽음, 고귀함과 영적으로 신성함, 속죄, 신의 색 등을 의미합니다. 진빈정 작가 그림 속의 보라색 의미는 물에 젖은 듯한 가라앉음과 우울감을 나타내는 색입니다. 나의 의지로 어쩔 수 없는 극심한 우울감이 나약하고 무력하게 만들며 오로지 자신에 대한 집중으로 인해 조용히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색입니다. 세 번째 들려드릴 곡은 슈베르트의 피아노 트리오 2번 2악장입니다. 슈베르트가 죽기 1년 전에 만든 곡으로 슈베르트는 베토벤과 같은 시기에 살았으나 작품들을 팔거나 후원자가 있던 게 아니었다. 남들이 알아주는 삶을 살지 못하고 고독히 31세에 짧게 삶을 산 슈베르트. 사후의 작품이 재평가되어 판매가 된 것치고는 이 곡은 생전에 인기를 누리게 해준 곡으로 결국 말년에 방탕한 삶을 살다 결국 병으로 일찍 죽게 된 계기가 되는 곡이기도 하다. 힘듦과 어려움이 잘 절제된 곡으로 절제됨 속에 찬란하게 아름다움이 보이고 한 악장 내에서 침울함과 온화함 그리고 격렬함의 감정들이 오간다. 피아노의 역할을 최소한으로 해서 가곡과 비슷하게 노래하듯 연주하며 남성의 목소리와 흡사한 첼로의 노래, 첼로의 우수에 젖은 선율로 시작하며 장속 리듬이 끊임없이 이어져 듣는 이에게 죽음의 문턱 앞에서 어둠이 느껴지는 절제된 언어로 속삭이는 듯하다. 보라색처럼 마음 깊은 곳에 억압된 감정과 우울감, 고독이 느껴지는 가사 없는 가곡 같은 슈베르트 피아노 트리오 2번 2악장. 아.
Thank you.
네 번째, 분홍입니다. 분홍색은 부드러움과 따뜻함, 평온함, 그리고 활기와 애정, 책임을 의미합니다. 진민정 작가 그림 속의 분홍색 의미는 나를 힘들게 했던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주변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됨으로써 평온해지기 시작합니다. 인정과 받아들임을 뜻하는 색입니다. 분홍에서 들려드릴 곡은 유키 그라모토의 따뜻한 애정과 피아졸라의 망각 두 곡입니다. 첫 번째 연주곡은 제목 그대로 멜로디가 따뜻한 애정이 그대로 묻어나 평온한 분홍 그 자체입니다. 피아졸라가 말년에 가장 사랑했던 곡으로 알려져 있는 망각. 살다 보면 때로 잊을 날도 있겠지요. 잊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무덤덤해질 날은 있겠지요. 이정하 시인의 씻은 듯이 아물날에 나오는 시가 피아졸라가 이 곡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같이 느껴졌다. 좋았던 기억은 오래 기억하고 싶지만 아픈 기억들은 기억이 점점 희미해져감에 따라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므로 내적으로 더 의연하게 견고해지는 것 같다.
인정과 받아들임을 떠올리며 분홍에 어울리는 듯한 망각은 우울하고 아픈 마음들을 씻은 듯이 아물게 해주는, 나를 위로해주는 곡이 되었다. 다섯 번째, 하늘입니다. 하늘색은 성실과 희망, 믿음을 의미합니다. 진민정 작가 그림 속의 하늘색 의미는 안정을 의미합니다. 상처받고 우울했던 마음이 받아들임과 인정을 통해 드디어 안정을 찾게 됩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하이든의 현악 4중 중 황제 2악장 3악장입니다. 1797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프란츠 2세의 생일에 발표한 것으로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국가로 불리기도 하였고, 같은 멜로디가 현재 독일의 국가로 사용되고 있다. 황제라는 부제가 붙은 것은 이 악장의 오스트리아의 옛 국가인 신이여 황제를 보호하소서의 선율이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이 작품은 이 선율 덕분에 하이든의 사중주곡 중 가장 유명한 작품이 되었다.
하이드는 예악장에 단지 황제 창가의 선율을 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스트리아의 황제 프란츠 2세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듯 경건한 분위기로 가득하다. 찬송가에 시원성과 같은 교회로도 수록되어 있어 익숙한 이 멜로디는 성실과 믿음을 의미하는 하늘색이 떠오르며 안정을 찾게 한다.
여섯 번째, 노랑입니다. 노란색은 힘, 긍정, 행복, 상쾌, 찬란 등을 의미합니다. 진민정 작가 그림 속 노란색의 의미는 치유를 의미합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위로되고 치유되는 색입니다. 마지막 들려드릴 곡은 하이든의 현악사중주 농담입니다.
1781년 작곡한 러시아 사중주 6곡 중 두 번째 곡이다. 러시아 사중주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러시아의 대공 파벨 페트로비치에게 이 곡을 헌정했기 때문이다. 하이드는 평생에 걸쳐 실내악 작품을 왕성하게 작곡했는데 그 중심에는 현악 사중주가 있다. 괴테는 현악 사중주를 네 사람의 지성인이 나누는 대화라고 말했다. 농담이라고 제목이 붙은 이유는 마지막 악작 때문이다. 곡이 끝날 듯 끝나지 않아 박수치는 타이밍을 헷갈리게 만든다. 과장된 몸짓으로 웃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약간의 이탈로 즐거움을 주는 하이든만의 유머. 말로 하는 농담보다 더 재밌는 음악적 농담. 이 곡이야말로 즐거움이 가득해 위로되고 치유되는 노란색이지 않을까?
Thank you.
네. 아,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진민정 작가님의 로비에 전시된 그림 작품들 다 보시면서 들어오셨죠? 네. 여섯 가지 감정의 색이 담긴 그림과 또 이렇게 다양한 그 감정의 색이 담긴 곡들을 들어보시면서 각자 내면의 감정이 어떤 색인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을지 궁금합니다. 네. 좋지 않았던 감정들과 생각들을 사전에 나누어드린 하얀 종이 위에 저희가 앵콜곡을 연주할 때 쓰셔서 마음껏 원하시는 모양으로 구기시거나 접어서 훌훌 던져버리시라고 감정 쓰레기통을 만들어 왔는데요. 요즘 인사이드 아웃 2 영화가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인기 있고 감정을 다루는 영화이죠. 그래서 각자 그 인사이드 아웃 2에 나오는 캐릭터들 모양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들, 버리고 싶은 감정들이나 생각들을 종이에 쓰시거나 낙서나 뭐 간단하게라도 그림 그리셔서 나가실 때 만들어 놓은 감정 쓰레기통에 버려주시면 되고요. 또 이렇게 멋진 그림 작품과 함께 협업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그림과 많은 것들을 함께 해주신 진민정 작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람객 만족도 조사는 저희가 이 공연이 김포문화재단에서 후원을 받아서 진행되는 공연이다 보니까 만족도 조사 쓰셔서 나가실 때 로비에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앵콜곡으로 크라인실러의 사랑의 기쁨, 기쁜 마음 담아서 행복한 마음만 가득 담아서 돌아가시라고 준비했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앵콜곡 연주할 때는 영상 촬영하셔도 됩니다. 네.